이게 증거가 없으면 나는 약간 좀 뭐 증거 이렇게 아니, 카메라 감독도 있고 그런데 뭐 없나 좀 잡힌 게. 있으면 저 있으면 저 제 편에 있어. 있어. 제 편에 있어. 있어. 대박 사건. 어, 이거 무인도. 무인도. 무인도가 이제 사람이 살다가 그 자연이 형님 혼자만 남았는데 그 왜 살다가 다 나갔어요? 그랬더니 그 거기에 이제 다 사람들이 이유 없이 실족사를 섬에서 실족사로 다 많이 죽어가지고 무서워서 나갔대요. 그래서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왜 죽는 건데요? 물어봤더니 밤에 여자가 부른대요. 밤에 여자가 부른대요. 어떤 여자가 불러서 뭐 불러서 이렇게 나가서 죽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폐가해서 자야 되는 상황이에요. 이제 그 빈집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야. 그래서 다 이렇게 자리를 잡고 우리가 저랑 오디오 감독 한 명이랑 카메라 감독 한 명 셋이서 거길 딱 들어갔는데 막 먼지 막 옛날 TV 막 이런 게 있는데 아 너무 좀 분위기 이상하다. 괜찮아지겠지? 그래서 침낭 깔고 이렇게 밤에 누웠어요. 그래서 잠을 자는데 처음에는 이제 좀 서로 얘기했죠. 뭐 어쩌다 무섭다 어쩌다 막 얘기하고 그렇게 했다가 이제 정적이 흘렀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갑자기 밖에서 여자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야. 부르는 게 아니라 여자 웃음소리가 딱 이렇게 웃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그때는 이제 당시에 초창기에 여자 PD님이었어요. 근데 그분이 거기 와가지고 그 야심한 밤에 와가지고 웃는다 그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. 여자 웃음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몇 번. 셋이서 아무 얘기 안 하고 잔 다음에 일어나자마자 들었지. 어제 웃음소리 들었지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뛰어가가지고 그 PD한테 가가지고 확인을 했어요. 혹시 왔었냐 할까 전혀 온 적이 없고 자기는 오히려 이 주변에서 누가 계속 돌아다녔는데 오빠들이 돌아다녔냐는 거야. 우리 나보고 돌아다녔나 난 돌아다닌 적이 없다 그랬더니 계속 주변을 서성이더래요. 아씨 왔다 갔다 하더래요. 있긴 있구나 귀신이.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계속 대학로 귀신이 계속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? 같이 따라온 거. 그 귀신인가?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런 거. 그러니까 그런 경험. 네, 그런 경험들이 있어.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나도 이제 그 심야에 대한 프로에서 이제 매주 이제 귀신 얘기를 하는데 귀신 스토리가 거의 비슷한데. 그런데 이게 증거가 없으면 나는 약간 좀 뭐 증거 이렇게 아니, 카메라 감독도 있고 그런데 뭐 없나 좀 잡힌 게. 있으면 있으면 제 편에 있어. 있어. 제 편에 있어. 있어. 대박 사건. 어, 이거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신기. 아 진짜? 예. 내가 보면 알아. 저도 봤어요. 저도 아 그래? 그 승윤 씨 촬영 때. 저 촬영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준비돼 있어요? 있어 있어. 자 이거 보면 이제 영구라 대왕도 믿는다 이제. 이거는 솔직히 저희가 한번 판단해 볼게요. 이거 최초 공개. 어우 아주 잘 끓고 있습니다. 예. 오 떡이네요. 예. 아 이제 명절이고 그러니까. 야 오늘 마침 보름달이에요. 어 소원 빌어야 되겠는데요? 그러게요. 근데 이번 명절 때는 뭐 하세요? 일단은 성묘는 갔다 와야 되고 어머니. 다시. 오늘 마침 보름달이에요. 근데 이번 명절 때는 뭐 하세요? 일단은 성묘는 갔다 와야 되고 어머니. 지금 뭐가 지금 지나가죠? 어 뒤에. 아 그림자 지나갔어. 그림자. 네, 그림자 지나갔어. 아... 오. 근데 육안으로는 절대... 전체적으로 지나갔네 방금. 현장에서 못 봤지. 현장에서 못 봤지. 아니 그러니까 저게 카메라 뒤에 조명 있었을 거 아니에요? 아니요. 그러니까. 조명에 지나가면 조명. 저렇게 안 되지. 더 그렇죠. 진하게 나오지. 그렇죠. 근데 그 조명도 조명 앞에 우리가 뭐 벌레일 거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겨울이었어요. 벌레가 나방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계절이었어요. 아,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덮고 그래서 가네. 우리 그 PD가 저한테도 영상을 보냈는데 카메라 1, 2, 3, 4가 있잖아요. 다 잡혔어? 똑같이 그 다 잡혀가지고 싹 지나가는 거예요, 이게.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성묘 얘기하고 있었어요. 성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커먼 그림자가 이렇게 쑥 지나가더라고요.